불면증에다 걸렸어. 그날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. 천불이 꺼지지도 않는다고 이거 어떡할 거야? 어, 총각? 우리가 여기서 40년 넘게 세탁소를 하면서 손님들하고 쌓은 신뢰가 하나쯤에 새가 됐어. 다 타버렸다고. 다음에 손님이 얼마나 더 찾아올지 무섭다고. 알아? 저기 그래도 이거는... 에이, 그냥... 야! 서광주! 거 들고 가라고. 어른들이 가라는 말 못 들었어? 안 들려? 아, 알았어. 어, 얘는 죄 없습니다, 어르신. 저만 미워하세요. 금전수예요, 돈 많이 버시라고. 근데 이 자식이... 그냥 가! 아닌가? 어, 이거, 이거, 정말,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, 죄송합니다. 진짜 정말 뻔뻔하지 않냐? 죄송합니다. 횡단보도 이 자식은 이렇게 생겼구나? 아주 재수없게 생겼구나? 세탁소 다시 문 연 거 축하해. 너 눈빛이 참 좋다. 됐고 꺼져. 너 좋은 자리는 아닌데 계약직이고 월급도 박봉이고 다 못 버티고 그만두고 그만두고 하는 자리긴 한데 뭐 보다고 안 나고 고생 직사게 하는 자리라 지원도 안 하는 자리긴 한데 참 면허 있냐? 취직할래? 가라고 화상아. 어른들 보고 있어서 그런 거지? 알았어. 간다. 가. 취직 자리는 거절해도 돼. 편한 자리 아니라서 나 욕해도 좋은데.